관련된 내용은 김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오전 서울중구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정책 당국의 기관장들이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 시 사용되는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 가동을 선언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시수급 안정방안,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규제 강화는 즉시 시행합니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 등에 의해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하반기 투자 수출 등의 회복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추경 예산 75%를 신속 집행합니다. 또 하반기 진행 투자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스뉴스 김수현입니다.